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을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또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또 그 은혜가 또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또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주일 예배를 최고로 사모하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해방. 참된 해방.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첫 번째 선교 사상에 대해서 선교 사상. 자, 선교 사상이 뭘까요? 나 중심, 나 우리 우리나라 우리 민족. 자, 이게 유대인들이 항상 나 중심, 우리 중심,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이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어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이스라엘의 온수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 당시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는 너무너무 지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선민사상이 있는데 아수르를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했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타고 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민족 지금 복음을 받든 못 받든 좌우를 분변하지 않는 237나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따라서 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끼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중국 좋아해요? 사랑해요? I love China 하세요? 아니, 저도 중국을 별로 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음을 핍박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소국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고. 그래서 늘 안 좋은 마음이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우한폐렴이 될 때 뭐 갑자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 됐지만 한편으로는 아유 하나님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영향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은 어떤 영향이 우리한테 올까요?
좋은 영향이 오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이 임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상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아끼는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 또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요. 욥기 42장 10절. 욥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똑똑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이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또 몸에 큰 질병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친구들이 자꾸만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 탓이다 하니까 이 욥도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자꾸만 탓하고 이렇게 지적하니까 뭐요? 욥도 계속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또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를 변호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하고 또 상대방에게 또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딱 깨달았어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한 거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 그의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 이 어려움에서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러면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했어요. 갑절. 요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우리가 한 사람을 두고 미워하면 그게 나에게 그대로 영향이 오는데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음 전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 아, 이게 선교사상이라는 거. 자, 선교사상의 반대가 뭐예요? 선민사상.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너무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는데 혹시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보다는 우리 스타일, 우리나라 교회 스타일대로 하지 않았는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하나님이 큰 갱신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60편. 자, 괴로울 때, 고요할 때, 외로울 때.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자, 고요할 때 찬양하라. 자, 외로울 때 기도하라. 따라서 합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고요할 때 찬양하라, 외로울 때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 시간시간마다 그를 의지하라. 그리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그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 그러면서 우리에게 개인과 또 가정의 단,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죠? 이제 현장의 단. 자, 이 축복을 통해서 지난주에 언약이 전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부모님들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서로 소통하고 포럼이 회복되는 이 단의 축복이 성취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비한 축복을 줬느냐, 아브라함에게,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니까요.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의 가병을 이 축복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또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 묵상하고 틈만 나면 묵상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피언약을 늘 붙잡은 이 이삭에게 창세기 22장 17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한 해 농사로 100년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100년. 그러면서 샘을 파면 또 블레셋이 빼앗아가 버리네. 뭐 양보했어요. 샘 근원을 얻게 돼 있어요. 샘 근원. 그리고 마침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면서 이 이삭에게 로봇이라는 이런 축복을 주었어요. 로봇. 더 번성하고 더 넓은 축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단을 쌓는 여러분, 언약의 여정 어려움도 또 많은 또 이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은 로봇의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야곱은 또 많은 짐승들 이런 복도 받았지만은 35장 11절에 보니까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왕들. 와, 믿음의 조상. 열두 지파의 아버지처럼 뭐요? 내 허리를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 요셉은 41장 43절에 이제 노예 또 감옥에서 또 그러면서 바로왕 앞에 서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에 애굽의 전국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자, 전국의 애굽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전국의 총리로 삼아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한 가정에 대한 현장의 단을 쌓는 이 가문의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축복도 하나님 다 영육의 축복을 다 맡기셨습니다.